자,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파트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정면에 스케치 잡아주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사각형 명령어를 배웠어요. 사각형 전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직사각형 명령어가 있는데, CAD에서 그리는 방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게 두 점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식을 선호했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치수를 기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상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외에 옵션 기능이 또 있는데, 옵션 기능을 보시게 되면 여기 직사각형 옆에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옵션 명령어들이 쭉 있어요. 그 중에 두 번째 거 중심 사각형을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 중심 사각형은 말 그대로 중심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한 방향으로 가리켜서 점을 찍으면 사각형이 그려져요. 이게 중심점을 활용한 사각형 그리기 방법이에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 그릴 때 편해요. 정사각형.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치수 같은 형, 그 형상. 그거 그릴 때는 이 중심사각형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그 나간 도면 중에 보시게 되면 다이아몬드 형상 있잖아요. 다이아몬드 형상 같은 이런 형상은 이제 이 다음에 배열 명령어를 쓰시면 되는데, 중심 사각형 밑에 보시게 되면 세점 코너 사각형과 그 다음에 세점 중심 사각형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가 같은 맥락인데 요거를 가지고 그 현재 도면상에 있는 형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 한번 클릭해 보시게 되면 말 그대로 세 점을 이용해서 명령어를 이제 그리는 거, 도형을 그리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한 점, 두 점, 세 점으로 간단하게 형상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기능을 사용 안 하시게 되면은 직사각형을 그려놓고 회전 기능으로 그게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요거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요 명령어보다는 세 점 중심이 훨씬 편해요. 세 점 중심 이용하시게 되면 뭐가 좋냐면 얘는 이렇게 보조선이 생기거든요. 보조선. 이 보조선이 생기면 뭐가 좋냐? 구속 주기가 편해요. 얘를 그려놓고, 자, 정리하고 할게요. 자, 네 번째 있는 세 점 중심 코너형 이 명령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한 점 찍고, 두 점, 대각선 두 점 찍은 다음에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좋은 게 뭐냐? 이 중심선 있죠? 중심선에다가 구속만 주시면 돼요. 수직 구속, 수평 구속. 구속만 주시면은 정확하게 형상 나오고, 여기에다가 치수. 자, 도면의 치수 얼마죠? 도면 치수가 12죠? 12를 넣어주시게 되면 이렇게 완전 정의가 됩니다. 간단하게.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만약에 이거를 안 하게 되면은, 이거를 안 쓰겠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셔야 돼요. 중심 사각형 눌러가지고 이렇게 사각형 그렸죠? 그 다음에 12 명령어 집어넣고, 얘를 우리 전에 배웠던 그 요소 회전 이 기능을 이용해서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돌려서 그려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요 명령어를 활용해라. 네 번째 단계 명령어 그리고 구속만 잘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 하나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다 썼던 명령어라 사실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대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죠. 대칭. 그러니까 요소 대칭 복사라는 거 여기 종 모양. 그러니까 중심선을 하나 그려주고, 중심선. 그 다음에 요소 대칭 복사라는 이 종 모양 눌러주시고, 먼저 복사하고자 하는 도형을 이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색깔을 변화시켜 주신 상태에서 이 중심선 클릭하면 이렇게 대칭 복사가 되죠. 이렇게 대칭 복사하는 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몇 개 안 남았는데 기능이 그거 설명해 드리고. 자, 요거 직사각형 세점 중심 있죠. 요거만 같이 한번 해보고 연습삼아. 자, 여기 이제 사각형 하나 그렸어요. 이렇게 12짜리. 그 다음에 이제 원을 하나 그려주고, 원은 몇 파이냐면 36파이가 되겠네요. 36파이 원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중심선 그려야 돼요. 중심선을
수직선으로 하나 그려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 대각선으로 하나, 또 대각선으로 둘, 이렇게 그려주셔야겠네요. 총 세 개의 중심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 수직선 기준으로 해서 양쪽 각도, 각도가 몇 도냐면 47도 들어가네. 47도, 47도. 그리고 얘네도 반경값 있죠? 반경값이 얼마냐면 50mm. 얘도 50mm. 이렇게 반경값 넣어주셔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조선을 그려주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끝점에다가 이제 원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끝점에다가 원을 총 두 개씩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수는 R10이니까 24. 24. 그 다음에 파이 12 두 개.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필요하네. 여기도 그려주기 그려줘야겠네. 여기도 주세요. 여기도. 여기도 50mm 줘야겠네. 보니까 여기 그 홈이 하나 들어가네. 홈. 직선홈 같은 형상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선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구석, 수직 구석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R값이 6mm. 6mm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쪽은 잘라버리면 돼요.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잠깐, 여기도 구석이 들어가야겠네. 치수가 빠지고. 그 다음 여기. 아, 근데 이게 직선홈을 이게 폭파시키면, 분해시켜버리면, 이 구석을 다 줘야 돼. 이게 좀 불편한데. 구속이 안 들어가면 완전 정의가 안 됩니다. 이런 거 좀 잘 신경 쓰셔야 돼요. 자, 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5를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3.5. 이 3.5는 계산하셔야겠죠? 뭐 계산할 것도 없는데, 사실. R50에서 그 반경이 10이잖아요. 더하면 62가 되는 거죠. 그죠? 이 R 값은 62가 되는 겁니다. 62. 50 플러스, 50 플러스 12. 그래서, 62가 되는 거죠. 다시 50 플러스 더하기라도 마이너스 62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이제 됐네요. 하다가 잘 안되면 지워도 다시 하세요. 치수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다 됐으면 자르기 명령 이용하셔가지고 잘라주시고, 여기도 잘라줘야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완성이 된 거지. 그래서 마무리. 그리고 여기, 여기 지금 이쪽은 선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선이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얘 붙어있는 거에 같이 같이 붙어있는 걸 보시면 됩니다. 얘와 얘는 다 탄젠트로 묶어주시면 돼요. 탄젠트 마찬가지 이쪽도 탄젠트를 묶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자르기로 해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에다가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원 두 개 그려야겠네요. 원 두 개. 그 다음에 여기는 치수가 파이 16. 먼저 R10이니까 파이 24에 파이 16. 두 개의 치수를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도 보조선 그려야겠네요. 중심선. 중심선을 그려서 각도라, 각도와, 그 다음에 거리값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그 거리값은 70mm. 각도는 30도네요. 30도. 그 얘와 얘를 찍어가지고 30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완전 정의 됐죠? 70mm에 30도까지 해서.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지금 가상선이 없는데 사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얘랑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대각선과 탄젠트
마찬가지 이 원과 대각선 탄젠트. 그 다음에 이 선과 원이 탄젠트. 마찬가지로 선과 원이 탄젠트. 이렇게 해서 이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 됐으면은 자르기 이용해 잘라주시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잘 잘라주셔야 되는 게 요렇게까지 잘라주시면 되겠죠, 요렇게까지. 근데 여기 이제 보조선들이 많아가지고 잘 자르셔야겠어. 요렇게까지 잘라주셔야 되겠고, 이 상태에서 필렛 주시면 되겠죠, 팔. 이렇게 필렛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 아마 아주 그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구속이 안 들어가 색깔이 지금 여기가 이제 구속이 제대로 안 됐네. 이런 건 고정시키면 안 되네. 난해하네. 어, 다녀오세요. 잠깐만, 이거는 그리는 방법은 달리 할게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 정의가 안 되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원을 하나 그려서 해볼까요? 원 그려서. 여기 잠깐 보시게 되면, 이게 그리는 그 순서라든지, 이 그리는 방법에 따라서 완전정이냐, 불완전정이냐 되는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그냥 잘라내고, 아, 근데 여기를 틀려놔서 이제, 여기 때문이구나, 지금. 하여튼, 요런 선들을 다 잘라내기보다는 가끔은 요 보조선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아요, 보조선. 아마 요거 때문에 지금, 이 완전정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엔 요 선이 살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완전정의가 최대한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혹시 완전정의가 안 되더라도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굳이 꼭 완전정의를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흐트러 놓지 않으시면 돼. 이걸 막 만지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 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형상을 꼭 필히 확인하시고요. 도면에 정확하게 나왔는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 지겠습니다. 이제.